야. 다 온 거? 아이고. 2, 4, 6, 8. 어, 다 왔네, 다 왔네. 야, 우리 옛날이었으면은 뭐? 다 찍지 못했어. 명품을 갖고 다니냐? 왜? 아, 이게 빨리 이거 시원이가 선물해 준 거야. 아. 야, 우리는. 오, 다 모였네. 아, 슈즈 멤버들이 다 왔네요. 야, 차별 시원한다. 야, 나도 아가 좋아해. 차별 시원. 야, 아가야, 가자. 이거 왜 준 건데? 50개 보조 세트 시켰어? 족발, 보쌈, 치킨, 피자, 떡볶이도 시켰다. 떡볶이도 시켰어? 어. 야, 회도 시켰어? 회도 시켰어. 회 먹고 싶다 그랬어? 오. 이동 회? 야, 그건 네가 계산해. 야, 밥값은 누가 내 그러면? 희철이가 내야지. 집주인이 내는 거지. 아, 집주인이 내는 거야? 집주인이 내는 거지. 아, 집주인이 내는 거야? 다 나가. 야, 진짜 밥값 누가 낼 거야? 희철이가 해야지. 내가 왜? 형프로잖아요. 이웃이니까. 야, 뭐 내 거야. 어떻게? 진짜 오랜만에 갈래? 오랜만에. 안 되면 내 얘기. 가, 이거. 예수님. 아, 나 어차피 안 먹으니까 나 제외하고 해. 왜? 나 어차피 먹을 수가 없어. 형. 그때 규현이도 안 먹어도 됐어. 야.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거 하나 할래? 나 못해. 1.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형, 이걸 안 된다면서. 안 된. 좋아. 하여튼 저 사람들은 근데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나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 어? 이거 하자. 뭔데? 대박. 딱이야. 뭐... 딱 있어. 이거 알아? 너무 어?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우리 이게 뭐냐면 요즘 애들 많이 하는 건데. 아, 닭이냐? 어, 저건 뭐죠? 뭐야 이거? 뭐야? 원래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걸 돌려. 이걸 이렇게 돌려놓고 얘가 많이 돌리면 딱 해가지고 거기 딱 멈춘단 말이야. 해봐. 각자 휴대폰 이렇게 우리 아홉 개 이렇게 모아놓고. 어, 그래. 어, 재밌겠다. 가운데 역시. 괜찮지. 형, 괜찮지. 이게 안 좁아? 똑똑하다. 괜찮지. 동그랗게. 자. 각자 연습 게임 한번 해. 바로 해. 바로. 많이 가서 어디서 많이 가서. 오케이, let's go. 여기서 가운데. 오케이. 어느 쪽으로 나? 그냥 아니, 앞에 보고 내가 여기서 딱 출발하자. 아, 왜? 너무 시작이야. 나 한번 나봐봐. 그냥 나봐봐. 오케이. 야, 근데 심지어 려욱이 다이어트 하느라 잘 먹지도 않아. 그래, 안 먹어요. 아, 나 먹을 거야, 오늘 먹을 거야. 어? 맛있는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 아니, 진짜 온다. 뭔가 맛있는 냄새 올라오지 않아? 양념치킨이다, 이거. 그래, 먹자. 야, 냄새만 맡고 안다고? 야, 들어가 봅시다, 자. 와, 다리 진짜 크네. 엄중을 맞췄어요. 오, 엄중을 맞췄어요. 왜 이렇게 커? 려욱아, 잘 먹을게.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아우, 맛있겠다. 고기는 뭐? 치킨은 살 안 쪄. 내가 찌지. 그렇지. 또 왔다. 맞아. 배가 너무 고파. 맛있겠다. 야, 이렇게 먹으니까 연말 분위기 난다. 연말이야. 야, 근데 미우새 나가고 주변에서 연락 많이 안 받아? 미우새 나온 다음에? 어. 어떤 연락? 나 너무 재밌었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어. 형이 딴 데서 좀 재미없나 봐. 저도 재밌었겠다. 동희야, 근데 네가 콘서트에서 발표했잖아. 12월 달부터 운동해서 내년에는 진짜 상의 탈의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해보겠다. 요 신동?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봐야 돼, 멤버들.
뭐? 멤버들은 내가 살이 빼는 게 나 아니면 찌는 게 나? 빼는 게 나? 난 찌는 거. 아, 난 개인적으로는 난 찌는 게 난 더 좋아. 아니 이동해가 좀 농담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살 빠지면 재미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규현이랑 이동해가 둘이서 내가 살 빼면 재미없는 형이라고. 왜 그래? 야, 재미없는 형이라고. 못 살겠다 진짜. 왜 그래? 상처를 주냐? 어? 야 근데 그거는 근데 지금 형이 살을 빼면은 진짜 캐릭터를 잃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 근데 그게 딱... 뼈대가 있어서 그렇게 안 빠져. 야, 네 광대는 생각 안 하고 야, 내 뼈대를 얘기하는 거야. 내 광대 어떻어? 아니 어떻다는 게 아니고 뼈대 얘기라는 거야. 적은 진짜 그냥 친해야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나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추천해 줘봐. 아이스 하키. 에? 어? 아? 너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대. 그렇지 맞아. 맞아. 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스 하키? 아 여름에도 해. 여름에는 하는데. 아이스링크장 가서. 여름에도? 우리 아이스링크가 안 야, 다음 주제 이거 하자. 이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네. 야 다음 주제 이거 하자. 김희철은 진짜 똑똑한가 아니면 진짜 바본가? 이형 바본가? 이형이 진짜 바본 것 같은가? 난 똑똑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래 우리 다 궁금해 우리 다 궁금해. 바보야 확실히 바보야. 그건 아니야. 확실히 바보야. 형 바보야. 형 어머님이 보고 계셔. 형 조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바보야. 이 형 진짜 모르는 거 한도 끝도 없이 몰라. 난 지식이 없을 뿐이야. 아, 지식은 없어. 맞아? 공부를 안 했어 지금.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모자른 걸로 가자. 모자른 걸로 가자. 넌 뭐 얼마나 똑똑해. 난 천재라고 했어. 천재라고 했어. 넌 뭐 얼마나 똑똑해. 아, 그러면 뭐라 그래.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 형. 우리 멤버 중 형보다 똑같아. 바보 같은 사람. 아, 바보 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아니면 한 명만 골라보네. 야. 아, 몇 명인지. 누군지는 얘기하지 마. 그냥 몇 명. 아, 몇 명인지. 누군지는 얘기하지 마. 그냥 몇 명. 일단 저기 한 명 나 안 보고 있는 애 있고. 한 명 나 안 보고 있는 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 누군지 얘기하지 말고. 어, 몇 명 총. 이거 아닌데. 형이 준 거야. 아, 그냥 내가 특출난 부분 빼고 어. 그냥 평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그렇지, 거나 그렇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나보다 모자란 애가 하나 둘 야, 너무 찍잖아 지금 이렇게 찍고 있잖아 지금 다섯 한 여섯? 다섯 여섯 그럼 규현이랑 나 빼고 다라는 거 아니야 아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혁재랑 이동해는 아예 학교를 거의 안 나오다시피 공부를 못해가지고 나한테는 학교는 SM이었거든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네 검증 한번 하자 진짜 야 근데 나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이혁재랑 둘이 뭐 속담이나 사자성어 1대 왜냐면 문제 나이거든 보니까 너무 낮아 아, 진짜 둘이 뭐 수도든 뭐든 진짜 어려운 걸로 이혁재랑 나랑만 할 거야 야 저거 누가 이길지 진짜 궁금한데요 그냥 내볼게 쉬운 걸로 사자성어 완전 쉬운 거 내볼게요 사자성어로 갈게요 아 사자성어 좀 갈게요 아 사자성어 좀 갈게요 와신 와신 하나 상담 피처 좀 상담 아니 하나 상담 피처 좀 상담 아니 와신 상담 DJ DOC 2000년도에 나 런티유 앨범에 있어 야 이거 풍으로 마실 수 없어 아니 야 이거 풍으로 마실 수 없어 아니 2000년도에 나온 런티유 앨범에 정확히 있어 와신 상담 야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노래 제목을 아는구나 우리 근데 우리 그거는 되게 오래됐어 정한 지 못생긴 순위 외모 순위 정한 건 진짜 오래됐어 아 진짜 오래됐어 그래 나이 이제 40 됐는데 외모를 다시 정하자는 게 아니고 리얼로? 그냥 은혁이는 꼴찌가 맞는지 은혁이가 꼴찌가 맞는지 은혁이가 최하위였잖아 잠깐만 제일 못생긴 애로 그냥 박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자 지금 기술도 좋아졌고 하니 은혁이 지금이라도 성형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성형을 해야 된다 아니다 아 그냥 은혁이는 지금이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전원이 다 나온다 너 내일 당장 수술해야 돼
성형을 아니여기는 아, 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해야 된다요? 어 나는 어디... 적극 추천 안 돼 자, 아니 잠깐만 얘기 한번 들어보자 왜 적극 추천인지 추천이야 해야 된다.